경기호황 쇼. 자, 이제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치, 정책, 철학 이런 분야의 전문가신데,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네. 내가 M장보다 더 웃긴다. 아, 이 형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 오로지 웃길 생각으로 경호 씨에 오셨다고 합니다. 임승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스튜디오 오니까 참 힘이 솟습니다. 마스크 좋지 않아요, 마스크. 숨쉬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 검정 테이프를 다 발라 놓으셔가지고. 아, 근데 뭐 팬 서비스를 위해서. 자, 근데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웃음에 대한 열망이나 욕심 같은 게 가장 크신 분인데, 예? 그만큼 또 학식도 높으신 분이에요. 엄청나죠. 서울대를 졸업한, 아, 예, 대학원까지 나온 공학도입니다. 아, 예. 공학도세요? 네, 경기공학도.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반도체 소자. 그런데 지금 주로 활동하시는 거나 책 쓰시는 거 보면, 방송 활동은 또 인문사회계열, 정치. 책 들고 갔어요 지금. 네. 아, 뭐야.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 카메라 사이즈 잡아주겠죠? 주민 땡겨줘. 아, 피곤하다. 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땡겨. 초등학생 정도가 이제 볼 수 있는. 왜냐면 전 국민이 다 봐야 되니까. 그럼 네, 초등학생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5천만 권까지는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네. 전 국민 필독서를 네, 꿈꾸시는. 저형 특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이론을 쉽게 풀이하기. 어, 최고죠. 그럼 뭐든 쉽게 쉽게 하는 거에 재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 삶만 어렵고 네, 책은 굉장히 쉽게 쓰시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업이잖아요, 사실. 뭐 그 업이죠. 아유, 좀 그만하소. 그만하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침을, 네,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 졸업해도 삐끗하면 인생 저렇게 되죠. 나도 군잡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커요. 아, 그래도 제가 오늘 처음 뵙고 뵙기에는, 아이고, 어쨌든 좋은 학교 나오셨고 책도 내시고, 네, 지식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네, 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놀림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돈 주니까. 왜 돈 주니까. 돈 주니까. 아니, 돈 안 주면 내가 바로 멱살 잡지. 공부 잘하시는 분이 웃기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맞아. 초등학교도 계속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아니죠. 이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 아니, 네, 뭐 성적에 부침이 있었어요. 전교 2, 3등도 가보고. 야, 이 새끼. 죄송합니다. 내가 동기부여가 네, 언제 됐냐면 고등학교 때 딱 네, 이게 거울을 보면서 네, 아씨, 노답이다. 경기도에서도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공정수당이거든요. 경기도가 2021년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이야, 이것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좋습니다,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거는 중복 차별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에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이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그리고 공공기관 소속 785명, 그래서 총 1,792명이 그 대상입니다. 네네. 올해 채용 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서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네네. 2개월 이하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10%를 적용시킵니다. 33만 7천 원이고요. 네. 4개월 이하면요, 70만 7천 원. 6개월 이하면 98만 8천 원입니다. 이게 계약 만료할 때 일시급으로 지급이 되고요. 네. 경기도가 이 전국 지자체 중에 선도적인 정책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 그러죠. 네.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경기도에서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모습에 네네,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사랑해요 경기도. 나의 사랑 경기도, 너의 사랑 경기도. 경기도가 이런저런 정책들, 복지 정책이나 이런 사회 정책들을 많이 펼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그 수혜를 조금씩 조금씩 입어가면서, 아, 이렇게 나이가 든 세금이 좋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네, 신뢰도, 믿음이 쌓여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저도 이번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많이 느껴. 아,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눈에 보이니까. 네,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혜택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도 이런 혜택을 입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뿌듯해지더라고요. 뭔가 나는 큰일이 생겨도 그래도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 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어떤 사회적 연대감. 네. 상당히 경기도는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요 경기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좋다. 경기도. 좀 편난다 저거. 친구랑 딱 끊고 들어가잖아. 코로나 조심, 늘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손 씻게 네, 마스크로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왕 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